블루베리 꽃이 펴가는데 이상스럽게 올해는 꿀벌이 없습니다. 꿀벌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농장에 나와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멀칭을 하다가 꽃을 살피는데 예년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서 좀 더 깊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올해는 농장에 꿀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년과 전혀 다름이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재배를 하는데 꿀벌이 이제 전에 같은 경우 이 농원 안으로 이 꿀벌 소리가 너무 웅웅거려서 겁나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꿀벌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꿀벌을 제가 하나하나 찾아야 보일 만큼 꿀벌이 많지 않습니다. 이 꿀벌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 농장만 이런가요? 아니면 다른 농장도 마찬가지인지 올해는 꿀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호박벌도 보이지 않고 저기 하나 있네요. 호박벌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 보이는 이게 호박벌입니다. 이 호박벌 오늘 처음 봤습니다. 호박벌 보이죠? 이렇게 호박벌이 하나 보이고 전에는 호박벌도 많았고 이제 꿀벌도 많았는데 웬일인지 꿀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한참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수정을 할 때인데 호박벌이 한 마리 보이고 나머지 꿀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인가 이제 재작년인가 이제 춘천 지역에서 이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그 약재의 문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많은 농가들이 꿀벌 농가들이 이제 폐원에 가까울 만큼 다 망가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농장에 나와보면 꿀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나무에도 이제 꿀벌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꿀벌이 이제 한 마리 한 나무에 한 마리 정도 보일까 말까 할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블루베리는 꿀벌이 여러 번 수정을 해줘야지 알맹이가 크고 이제 씨알도 굵고 좋은데 올해처럼 이렇게 꿀벌이 없다면은 아마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그 결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블루베리가 한번 수정해서 이제 딱 이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그 열매에 이제 수없이 많은 벌들이 꿀을 따는 과정에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꿀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 농장에 들어오면은 벌 소리가 웅웅거려 가지고 귓가에 굉장히 벌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지금은 벌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벌들도 이제 제가 찾아야 할 만큼 작은 벌들만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꿀벌이 실종됐습니다. 벌이 있어야지 제대로 수정이 되고 또 수정이 여러 번 돼야지 이제 그 아래 씨가 많이 맺히면서 열매가 커지고 좋은데 꿀벌이 없으니까 이제 수정하는 그 횟수가 이제 작아짐으로써 열매들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농장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주 처음에 그 꿀벌의 날개짓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렸는데 올해는 이제 꽃이 한 30% 정도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꿀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농장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꿀벌이 이렇게 간혹가다 한 나무에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꿀벌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꿀벌이 없어진 것은 아마 농약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뭐 예년과 다르게 어떤 뭐 특별한 것을 재배하는 그 농가가 들은 것도 아닌데 이제 꿀벌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또 이제 지난 겨울도 워낙 따뜻해서 이제 꿀벌들이 겨울 나기 할 때도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잘 버텼을 텐데
올해는 농장에 꿀벌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농원을 돌아다니면서 나무의 상태를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꿀벌이 없으니까 나무들의 상태는 좋습니다. 열매도 이제 꽃도 적당히 붙어 있어서 다 좋은데 문제는 꿀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 이제 수정이 되면은 곧바로 이제 꽃이 떨어지는데 꿀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직 바닥에 꽃이 떨어진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별로 수정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꽃은 50% 이상 피었는데 꿀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꿀벌이 한 나무에 한두 마리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전에는 여기 들으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꿀벌의 날개짓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꿀벌이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웃님들 농장에도 이제 그런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 농장 주변에는 예년과 다르게 어떤 뭐 영농 활동 환경이 크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뭐 농약을 치는 이제 그런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꿀벌의 날개짓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꿀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블루베리 열매가 크고 이제 좋으려면 이 열매 하나에 꿀벌이 한 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정을 해줘야지 블루베리 알맹이에 그러니까 씨방에 이제 씨가 많이 생기면서 이 크기도 커지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꿀벌을 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은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멀칭을 하면서 이제 잠시 쉬는 개념으로 블루베리 꽃을 관찰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꿀벌들이 어디로 갔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하는 것을 영상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